안녕하세요. 상상되니 정도영입니다.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한 숲속으로 와봤습니다. 이 영상은 크리스티안 오제르 케트너라는 필름 메이커의 작품으로 카메라 기종이 적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논 바디로 찍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캐논이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 촬영본이 3840x2160에 25프레임으로 촬영이 되었다면 오디마크 4는 아닌 것 같고요. 이 작가가 촬영한 다른 영상을 보면 소니 A7 시리즈로 촬영된 걸로 봐서는 소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물론 어떤 카메라로 찍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.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 카메라에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담아서 감상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. 저는 아직 캠핑을 다니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이곳에서 캠핑을 한다면 아마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. 전동 슬라이더를 통해서 일정하고 부드럽게 촬영을 해주었고요. 25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슬라이더 이동도 매우 천천히 한 것 같습니다. 아쉬운 건 소리가 담겨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. 그래서 제가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넣어봤습니다. 한결 더 좋네요. 저희 가족들과 함께, 특히 아빠와 엄마를 모시고 이곳에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비행기 타고 차 타고가 아닌 뿅 하면 편하게, 그냥 뿅 하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한 번 더 제 목소리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